안녕하세요, 펜타픽 방역팀입니다. 오늘 주제는 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에 코로나와 이제 제가 발목이 골절되면서 되게 오랫동안 쉬었잖아요.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기회에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고 왜 지금까지 제가 이런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원래 병원에서 일하려고 했다가 예방 차원의 운동을 좀 많이 알려줘야겠다, 그리고 아파서 오기 전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서 운동을 시키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트레이너로 바로 전향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. 그러면서 되게 좋은 점도 많았어요.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고, 그리고 병원에서 뭐 해결되지 않는, 병원에 돌아다녔는데 해결하지 못해서 생활습관병이라던가 식습관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운동을 전혀 안 해봤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회원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면서 되게 보람차다고 생각을 했는데,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 수업을 10개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보는 회원 수가 많아봐야 30명 정도더라고요. 평생 제가 이렇게 평생 동안 아무리 사람들을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. 전체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0.01%도 제가 케어를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, 그리고 아픈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고치려고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겠다, 이런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도 멀어서 못 오시거나 아니면은 뭐 길, 그리고 뭐 집안 사정,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쫓겨서 정말 오고 싶어 하시는데 못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어떤 분들은 심지어 부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이렇게 먼 거리고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사람,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, 그런 마음에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. 그리고 너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일반 젊은 사람들은 동네 체육관에 가면 그래도 이렇게 어울리면 살 수 있지만 40대, 50대가 넘어가는데 체육관에 갔을 때 그냥 무작정 근력 운동 위주로 하라는 트레이너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것보다는 그분들은 이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동들이 필요한데,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족시켜주면 좋겠다, 이러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이나 아니면 어디 뭐 목이 아프다던가 질환, 뭐 강직성 척추염, 뭐 손목 터널 증후군, 팔꿈치 터널 증후군, 물리치료적인 질환에 대해서 조금 주제별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의학을 전공을 하면서 제가 있는 지식을 저희 센터에 있는 회원들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,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사실 별 큰 욕심은 없고요. 저희 오시는 회원님들 중에도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집에 가서서 복습을 하시고 따라 하시고 시간적이나 뭐 이런 자기의 제약 때문에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조금 따라해 보시면 그나마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,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어요. 앞으로 저한테 뭔가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주제에 맞춰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든가
식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제를 정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 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. 아직도 주위에 보면 운동을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조금 조금씩 운동을 제대로만 하시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봅니다. 앞으로는 이제 평균 수명은 증가하겠지만 건강 수명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. 사실 오래 그냥 무작정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펜타피스를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. 앞으로도 이 채널을 꾸준히 올리려고 합니다. 올해 목표를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무조건 올리는 걸로 정했어요, 저는. 그래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.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씩 재밌는 것도 기회가 되면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